12살인데 진짜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진짜 12살밖에 안 됐는데 진짜 피아노를 이렇게 만들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지금 이분 어떤 애고 좀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무섭다고. 아, 왜 무섭게 하고 왜 괜찮아. 아니 우리 그 어떻게 보면 딱 천진난만한 6살 그렇죠. 꼬마 아이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 어떻게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네? 여러분들 연주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까? 네. 지금 바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짤. 짜요. 짜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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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솔직하네. 진짜 작아. 보여요? 그쪽에서 꼬마 친구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어디 갔지? 오. 돌변하면서 그 모습에 깜짝 놀랐고요. 시작하면서 스타킹 이 무대를 완벽하게 압도해 나가면서 이야 마무리를 쫙! 심지어 저희 감독님이 놀랐어요. 카메라 감독님이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어요? 아니 왜 엎어져 있으니까 쭉 들어왔다가 와! 놀랐어요. 정말 브라보예요. 브라보. 저런 어린 그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파워풀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네. 멜로디를 치면서 이 꼬마가 무슨 생각에 악상이 떠올랐는지 어떤 오케이. 악상이 떠올랐는지 한번 궁금해요. 연주하는 막 더와 항상 피아노를 칠 때는 동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나 영상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네 청춘군 날 쳐다봐.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브라보 최고. 자 전혀 못 들어드는 그 얘기를 아, 저는 신기한 게 6살 때니까 피아노 치는 것만도 신기한데 이 손이 작아서 그런가? 주먹으로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협정이 벌떡 일어나. 야, 무슨 필이 아주 충만한데요.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절대 없네. 절대 없어요. 이 아저씨 그 하는 거 있는데 좋아. 좋아 한 마디만 해봐서 좋아. 아이고 이거 세계적인 유명한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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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미안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런 웃음이 절로 나네요. 예. 청중분은 지금 6살이잖아요. 네, 언제부터 그렇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3살 보. 오. 아니. 아니 근데 어떤 환경이 중요할 텐데 3살 때부터 무슨 계기로 피아노를 치게 됐어요? 정말 당감. 허우저 원더러시. 어머 어머. 피아노 치는 게 재밌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았다고요? 3살 때. 강호동 씨. 3살 때 뭐 했어요? 저 3살 때요? 네, 뭐 했어요, 3살 때? 많이 먹었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그때 된장찌개를 맛을 많아가지고요. 청중군.